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행정, 문화 인프라가 열악한 중랑구 면목동 일대 복합 행정타운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구가 LH와 손잡고 문화, 행정, 복지시설을 두루 갖춘 시설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역균형 발전과 함께 경제 활성화까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동은 기자입니다. 중랑구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문화, 행정, 인프라가 열악한 면목동 지역. 그동안 이 지역 주민들은 노후된 구민회관 리모델링 등을 비롯해 문화, 행정시설 확충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최근 구가 LH와 손잡고 이곳에 복합행정타운을 개발하기로 하면서 주민들의 숙원 사업 해결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중랑구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중랑구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 해결되었고 두 번째는 용마산역 활성화, 또 지역 균형 개발에도 크게 앞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구는 LH와 함께 면목 4동의 구민회관과 등기소, 동주민센터 등을 포함한 약 2,000평 규모의 대지 위에 복합 행정타운을 건립하게 됩니다. 여기엔 문화 공연 시설과 행정 시설을 비롯해 열린 도서관과 공동 육아방 등의 복지 시설도 함께 마련할 계획. 또 개발비 충당을 위한 오피스텔과 함께 신혼 부부와 대학생, 사회 초년생을 입주 대상으로 하는 행복 주택도 함께 들어설 예정입니다. LH공사가 서울시와 정말 함께하는 사업이 무엇인지를 항상 고민한 것 같아. 이 중랑구의 이런 복합타운은 정말 LH공사와 중랑구가 서로 유인하고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고 또 지역 균형 발전과 면목동 지역 개발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복합 행정타운 건립. 올해 안에 설계를 마치고 사업 승인까지 받는 게 목표로 이르면 내년 중 첫삽을 뜨게 될 전망입니다. 서울경기 케이블TV 김동훈입니다.